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저는 생각이 진짜 많아가지고 사실 정리가 안 됐거든요. 그런 것들이. 그런데 뭔가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해도 뭔가 정확하게 이렇게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. 두서없이 네. 그 생각이 정리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질문을 다 정리해오신 거 보고 그만큼 상담의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간절함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고 실제로 상담 신청하신 분들이 다 신청을 받진 않아요. 아... 그러니까 이제 이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만 드리기 때문에 네. 사실 모든 분들이 다 간절한 마음이시거든요. 그래서 진심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그리고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죠. 사실 저는 저의 경험이 전부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.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그걸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되 먼저 제가 밟았을 때 이런 방향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라서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생각해 네.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우리가 승무원들도 보면 이게 퍼스트 클래스에 계시는 그런 승무원들 있잖아요. 그 네. 퍼스트 클래스만 또 응대하시는 승무원들. 네. 그런 분들은 또 어떤 본인만의 이렇게 시야가 또 생기거든요. 네. 그런 시야나 또 비즈니스 매너를 할 때 교육 내용들도 다룰 수 있고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의 고객들의 특징을 달아서 그것들을 이제 유형별로 응대하는 방법들이라던가 사실 그런 것들은 누가 책으로 잘 안 알려주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. 그건 너무 좋잖아요. 그러면 네. 우리 상담자님도 내가 나중에 CS 강사를 하더라도 이 분야에서 내가 정말 2년 동안 경험했던 나의 모든 이 경험을 다 담으셔요. 지금부터 담으시고 지금부터 그냥 홀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만났던 그 고객들의 유형들이나 내가 정말 효과적이었던 응대법 또는 좀 불만 고객들이 왜 생기는지 그런 고객들의 유형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사실 그런 것까지도 본인의 좋은 CS 강의 자료가 될 거예요. 만약에 CS 강의를 한다 그러면 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어쨌든 상담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네. 또 기회가 된다면 뭐 CS 강사가 돼서 봐도 좋고 또 더 이제 공부하다 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만나면 좋겠네요. 오늘 상담 종료할게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